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제이스의 작업실로 갈게요. 무지개진 강체만 3개 나오는 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일단은 좀 굴려봅시다. 공속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라운드마다 2%씩 계속 늘어나는 거야? 야, 이거 한번 가볼까? 야, 근데 공속을 늘려서 이득을 볼 게 뭐가 있지? 나 요새 하나 받아주고 구원 하나 만들게요. 오케이. 아, 이거 앞라인 센데. 이 정도면은 일단 좀 연패 타자. 일단 이거는 뭐 마오카이 팔면은 이자긴 한데, 20원 이자 받으려고 이거 이성 붙은 얘네까지 팔 건 아니고 이렇게 갈게요. 그냥 공속이 늘어난 칼리스타를 써? 기원자보다는 일단은 좀 공속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애를 넣읍시다. 가고일 구원 뭐 이렇게 뽀삐한테 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공속 지금 16%인가? 어. 야, 이게 무한대로 준비운동 이거 공속이 늘어나는구나.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보통 이제 6-1까지 가면은 20라운드 정도니까. 아, 근데 이게 크림라운드도 올라가겠구나. 라운드가 7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14% 넣으면은 한 3 하면은, 아 잠깐만 이제 보고, 42%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42% 정도 5-1에 일단 칼리스타 페어가 나왔는데 이거 짚고 가야겠는데요. 이거 이러면은 그냥 칼리스타 두 마리 쓰자. 이거 녹서스 상징. 야, 진짜 운으로 게임한다 진짜. 3코 2성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얘 조합에 맞는 3코 2성. 운으로 게임한다 진짜. 운이 좋네. 졌죠? 30원 이자 받겠습니다. 이거 끊을 수 있나 창으로? 그렇지. 아유, 그래도 한 마리 더 끊었네. 나이스. 이러면은 뭐 체력 관리는 나쁘지 않게 돼가지고 괜찮네요. 칼리스타 하나 뜨냐? 까비. 공속 효과가 늘어난 거에 도전자 대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가고일 하나 나왔네. 가고일 구원 아이템은 괜찮게 나왔네요. 구인수 복원 대천사 뭐 그렇게 할까? 칼리스타한테. 아니 근데 칼리스타를 끝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 육그림자군돌 내가 안 해봤거든 한 번도. 이번 판 육그림자군돌 한 번만 해보자. 내 육그림자군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태까지. 잠깐만, 뭐 넣을 거 없냐? 몰라, 요새나 하나 더 넣어. 너 일단 그림자군돌 해봐 뽀삐. 그러면은 이거 스태틱을 누구를 주고 빌드업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누구를 주지? 사미라나 하나 줄까? 데마시아 주기는 조금 그렇고. 아무튼 이거 칼리스타 2성도 붙었겠다. 조합이 나쁘진 않아요 이제. 그리고 장갑 두 개는 복원정손 만들어서 그 애한테 복원정손 줘도 되거든. 아, 그냥 칼리스타한테 스태틱 주고 빌드업 할까? 야, 그냥 너 스태틱 해라. 너 어차피 안 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다음 그림자군 누가 비에고인데 비에고가 없네요 지금. 비에고 안 나오면 뭐 저거 누구야, 카사딘 쓰고 요새 사요새나 받지 뭐. 그러면 비에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자, 지금 제가 조합이 좀 많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연승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 뽀삐가 지금 풀템이기도 하고 3코 2성이 붙었잖아요. 심지어 칼리스타 2성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웬만하면은 연승을 하지 않을까 아마. 이거 3스테이지는 아마 4연승 할 것 같아요 늑대까지. 구인수부터 하나 만들까 그냥? 구인수 스태틱으로 빌드업 할까 얘한테? 레벨업 치고 4 그림자군도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구인수 그냥 주고 빌드업 할게요. 구인수로, 구인수 스태틱으로 빌드업 합시다. 어이구, 카시오페아가 3성이 붙었어. 여기 아까 운빨로 게임하던 거기죠. 다리우스 2성이 아니 3-가 아니고 2-6이었나? 그때 붙어있더라고. 2-5였나?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었죠.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 얘기가 달라졌어요. 와, 칼리스타 공속 봐. 와, 와, 이거 준비운동이랑 같이 해가지고 공속이 진짜 빠르다. 나쁘지 않은데요 칼리스타? 아, 얘가 이거, 저도 첫 번째 이거 이걸로 나왔는데 얘가 이걸 먹었네. 근데 일단은 케일 자체가 요들이랑 케일 얘네들이 기본 스탯 제일 쓰레기예요. 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케일이나 요들이나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약간 특수한 조건이 있잖아요. 얘는 뭐 승천을 해야 되고 구레벨
요들은 그 사성을 찍어야 되고 그런 약간 특수한 조건을 상정을 해서 만든 유닛들이라 너무 약하죠? 도전자 하나 더 나오면은 사도전자를 더 받아주고 싶네요. 잠깐만 일단 레벨업 치고 사요새 일단은 받읍시다. 칼리스타를 한번 가를 생각을 하고 아이템 다 얘한테 넣어줄게요. 이러면은 얘 피읍도 생겨가지고 훨씬 더 수월해졌죠. 아니면은 이대로 칼리스타 삼성작을 보일 수도 있어, 8레벨에. 근데 저 9레벨 갈 것 같긴 해요. 이거 3코 니코 있어가지고 9레벨 가도 칼리스타 뛸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6그림자군도로 가려면은 세나가 있어야 돼. 세나가 있어야지만 이제 6그림자군도가 완성이 되는 그런 시너지기 때문에. 뭐야 이거는. 아, 에코. 아무튼 세나를 확실하게 찾아야 6그림자 군도가 되니까 아마 9레벨을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조금 보성연꽃 플레이 이거 괜찮다. 나 정손 만들었는데 안 그래도 보성연꽃 가자. 정손 하나만 줘도 치명타가 90%거든요? 쌍정손 가서 얘 정손 하나, 그웬 정손 하나, 이 템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러면 그웬 굳이 갈라줄 필요가 없겠네요. 애초에 이게 나와가지고 애초에 갈라줄 필요가 없었겠다. 원래 보건정손 세트로 갈라고. 이제 그웬 이거 빌드업용으로 칼리스타 쓰다가 그웬 갈라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이제는. 야, 칼리스타 진짜 센데 근데? 어우 야 미쳤는데 칼리스타? 왜 이렇게 세냐 얘. 야 이거 칼리스타 삼성 죽겠다. 3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데. 여기 만나는데 서풍 여기라서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돈을 다 쓰고 뛰었거든요. 트타 방금 삼성 떴는데 여긴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죠 이미. 칼리스타 진짜 센데 근데 얘? 들어가시고요. 칼리스타가 진짜 세다. 칼리스타를 써본 적이 없는데 얘가 진짜 세네. 정손이나 연운이나 하나 더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거 크산테가 나와버려가지고 이거는 크산테한테 정손을 주고 얘한테 빌드업용으로 쓰겠습니다 일단. 여기 센데 안 세요. 센데 안 셉니다. 전 어차피 칼리스타라서 이 뭐 삼성 초가 쓰면 뭐 어쩔 건데. 아 좀 너무 앞으로 가서 싸우긴 한다 근데 칼리스타가. 괜찮아 괜찮아. 얘야 크산테야 이걸. 야 이걸 칼리스타 코앞으로 지금 어떡해. 아이 당황했네 진짜. 근데 구인수 지금 스택을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어휴 야 칼리스타 진짜 세. 와 아 칼리스타 너무 잘 붙는데요? 레벨업 치고 칼리스타 너무 잘 붙었다. 이거 워익도 그냥 하나 넣을게요 일단. 칼리스타 두 마리 했을까? 얘 305네 그냥. 칼리스타 두 마리 같이 쓸게요. 처형을 하는 애가 칼리스타 두 마리 처형, 크산테 처형. 처형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네 내 조합에 지금. 말도 안 되게 강하죠. 이거 칼리스타 삼성 보지 말고 그냥 구랩 가자. 세나를 찾자 확실하게. 아 칼리스타 왜 이래. 칼리스타 근데 이거 보니까 지가 알아서 나올 것 같아요. 수운을 하나 줘야겠는데. 수운 정손을 가야겠는데요 이거는. 얘 어차피 딜은 충분한 것 같거든요 칼리스타만으로도. 너무 쎄.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넘쳐 딜이. BF소드 그냥 칼리스타 박아놓을게요. 딜이 지금 넘쳐나 그냥. 어차피 삼성 붙으면은 BF소드 빠지기 때문에. 야 사성 트타고 뭐고 그냥 녹아버리네. 살짝 위험하긴 했네요 근데. 아 칼리스타 삼성 거봐. 지가 뜨고 싶으면 뜨는 게임이라고. 지가 뜨고 싶으면 뜨는 게임이라니까 이 게임은. 이러면은 뭐 올릴 유닛이 없네. 너나 하나 들어가라 그냥. 그러면 이제 레벨업 치고 세나랑 그웬만 찾으면 되거든. 이미 게임은 끝났고요. 삼성 칼. 야 지금까지 2성인데도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을 보여주는데 삼성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아 진짜 세다. 칼리스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 해본 건데 이게 준비운동으로 공속이 빠른 것도 그렇고 무지개 보성연꽃을 먹어서 그런 건가? 증강체가 아다리가 딱딱 맞게 너무 잘 떠가지고 그래서 센 걸 수도 있긴 한데. 야 이렇게 가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다. 초가스 워모그 들어가면 뭐 어쩔 건데. 칼리스타한테 그냥 녹아버리는데 뭐 어쩔 건데 워모그 들어가면. 한 이 반피쯤 까이면 죽을래나? 칼리스타 이제 창 뽑아.
어, 너 죽었어? 컷. 어, 카사진 컷. 어, 카사 카이사 어 컷. 어, 벨코즈 컷. 어, 마오카이 컷. 야, 트루 데미지가 절반을 넘게 박았어. 아, 세나까지 나왔네. 이거 먹으면은 됩니다. 세나 먹으면 구엔만 찾으면 돼요. 와우. 야, 이제 구엔만 찾. 이거 레벨업 그냥 치고 구엔 찾고 육그림자 군도 빨리 합시다 그냥. 이렇게 나왔다. 야, 뭐가 빠져야 되는데 크산테를 빼야 되나 이 조합에? 누나는 그냥 얘 줄게요. 사도전자를 할라 그랬는데 잠깐만 야소를 갈까? 앞라인 카이사보다 앞라인 유닛을 하나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소 갈까? 카이사 갈까? 글쎄 모르겠네요. 일단은 잠깐만 내 조합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빠져야 되는 거야? 이거 크산테가 빠져야 되는 거 맞아? 아 뽀삐가 빠져야 돼. 아 그래 맞아. 내가 계산을 했어. 크산테가 들어가도 되겠다 계산을 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뽀삐를 빼야 돼 참. 아이템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한테 이거를 까먹었네. 뽀삐를 빼고 이거 탱템은 그림자 군도 받는 마오카이한테 주고 카이사보다 그냥 저거 야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조합에는. 야 육그림자 군도까지 했어. 야 보호막 미쳤다. 아니 그냥 탱커가 좀 부실해도 그냥 보호막발로 버티는데? 그쵸? 아, 오른쪽 배치니까 마오카이만 좀 오른쪽에 놓고 그웬 2성까지 쇼진이나 하나 주까 세나? 제가 이게 공속이 빠르잖아요 이거. 1스테이지부터 아니 2-1부터 시작할 때부터 준비운동 이거 쌓아와가지고 지금 공속이 58%까지 늘었거든요? 6-1스테이지 되면 58%가 되는구나. 공속이 시작하자마자 거의 2.0대 찍어요 칼리스타가. 진짜 증강체 합이 미쳤다 이번 판. 진짜 역대급 운빨이다. 저 이제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리롤이나 칩시다. 세나 2성이나 보고 크산테 2성. 그렇지. 아 야소를 걸렀는데 세나 찾으려고 야소를 걸렀는데 아 결국에 못 띄웠네 세나를. 아쉽네요. 아니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사실 아쉽네. 전령 너 죽었어? 어 너 이미 죽었어 너? 어? 찢어버리지 그렇지. 어 너 누구야 카사딘? 찢어버리고 너 누구야 말자? 찢어버리고 드롯? 어? 찢어버리기 벨코즈 찢어버리고 카이사 찢어버리고 그렇지. 야 세나 오케이 야소 이성. 야 세나 하나만 줘봐라 세나. 아니 왜이래 이거. 크산테는 삼성 이미 어차피 안 뜨죠. 크산테 삼성은 말도 안 되고. 잠깐만 혹시 몰라 얘가 이기면 돼 여기를. 제가 저기 여기를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솔직히 어? 여기서 내가 이겨서 5원이니까 크산테 사고 초밥집에서 크산테 하나 더 먹었는데 집에 왔더니 상점에 크산테가 두 마리가 더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들어가시고요. 야 너 이겨야 돼. 야 우악 그렇지. 오케이 크산테 사고. 야 크산테 하나만 더 여기서. 아 주껌이나 하나 갑시다. 비싼 거 먹어서 세나 저기 세나 주껌이나 하나 주자. 아 크산테 하나 나왔는데 아 초밥에서 안 나와가지고 아쉽네. 아유 까비. 세나 2성이나 볼까? 아이 됐어 그냥 끝내. 여기서 더 욕심부린 배탈 맞나. 오케이. 아유 세나. 야, 나 공속 얼마 쌓았냐? 64%. 와. 미쳤다. 아니, 준비 운동 괜찮은데요? 아이고, 카이사 날파리 마냥 세나한테 죽었고,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육그림자 군도인데 칼리스타 덱. 야, 진짜 2-1부터 준비 운동 저거 무지개로다가 쌓아오고, 무지개 보석용코까지 있으니까 칼리스타 진짜 미친 듯이 세네요.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